00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정 실업입니다. 일정 실업은 는 동사는 자동차용 시트 원단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4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자동차용 시트 패브릭 산업은 자동차 내장재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및 변화에 맞춰 동반 성장해 왔음 동사의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자동차 시트 원단 제품이 사업 부문이 80.54%, 기타 사업 부문이 17.98%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 3월부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원단 납품업체로 지정되었음 대시 자동차용 시트 원단의 제조 및 판매 부문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봉제용 원단과 가구용 원단 등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용 직물을 제조하는 중국법인 소주 일정 신형 직물류한 공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멕시코 지역의 매출 제거에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로 국내 자동차 시트 원단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매출 부문과 원재료 매출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용 패브릭 원단을 납품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전방 산업의 회복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2일 기준 장마감 일정 실업의 시가총액은 1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정 실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51위입니다. 일정 실업의 상장 주식 수는 120만 주입니다. 일정 실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정 실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1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7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85배, 2,6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3억 원, 마이너스 85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마이너스 86억 원, 마이너스 85억 원입니다. 일정 실업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0번지 93%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63.17%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1 마이너스 0.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05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